안녕하십니까, 유치님 여러분. 오늘은 보건의료 통계 정보 활용 영상 콘텐츠 공모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주관하는 공모전입니다. 명관이 누나인 저의 딸은 간호사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딸을 병원에 보내면서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딸이 보건의료 빅데이터 개방 시스템에 대해서 저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질병에 대한 많은 정보를 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딸도 논문을 쓰면서 이 시스템을 많이 이용했다고 합니다. 보건의료 통계 정보를 활용하기 위해서 초보 이용자들을 위한 공모전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려 합니다. 개방 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회원 가입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기본 정보를 입력하고 회원 가입을 하셔야 유료와 무료의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섯 가지 배너 중에서 처음 시스템 소개에 들어가 보았습니다. 시스템에 대한 서비스 소개 페이지입니다. 데이터 현황에 대해서도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좋았던 것은 용어 사전입니다. 의료 용어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이 있으면 이곳에서 찾아서 읽으면 됩니다. 두 번째 배너에는 고객 지원에 들어가 봤습니다. 공지사항이라든가 자료실이라든가 많은 고객에 대한 서비스가 있습니다. 컴퓨터 설치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가장 좋았던 것은 교육 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코로나 전에는 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교육도 했습니다. 세 번째 배너인 의료 통계 정보에 들어가 봤습니다. 의료에 대한 많은 정보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질병 의료 통계가 가장 눈에 들어왔습니다. 실생활에서 질병에 대한 많은 통계들이 있습니다. 의약품 통계도 있습니다. 의약 통계 자료실로 간행물 관련하여 연계 서비스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배너로는 의료 빅데이터에 들어갔습니다. 빅데이터를 신청할 수 있는 방법도 자세히 알려주었습니다. 과제 목록에서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센터에서 잘해서 알 수 있게 보여준다고 합니다. 커뮤니티라는 서비스가 가장 눈에 띄었습니다. 연구자들에게 활발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의료 자료로서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공 데이터 배너에 들어가 봤습니다. 국민들이 편안하고 안심하게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정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오픈 API라는 서비스가 참 눈에 띄었습니다. 애플리케이션 개발자를 위하여 무료로 평가원에서 모든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국민과 개발자와 연구자들을 위하여 손쉬운 연구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